스포츠탁 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뉴스에 대한 주제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추천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주식썰전 한결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엔비디아의 1분기 호실적과 함께 엔비디아의 주가가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166%가량 폭등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챗 GPT발 AI 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분기 전망까지 긍정적으로 나오며 풍풍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주제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에서 반도체는 쉬어가는 와중에 2차 전지가 그 흐름을 이어받았습니다. 시장의 지난 주도 테마였던 2차 전지, 여전히 고평가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흐름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썰전 주제 확인해보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엔비디아, 엔비디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뭐 워낙 엔비디아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실 뭐 중복된 얘기하기가 조금 멋스럽긴 한데요. 근데 시장을 주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뤄봐야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엔비디아에 관련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제 컴퓨터의 이제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왜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강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 여건들은 뭐 작년 12월부터 이제 챗 GPT 3.5가 출시가 되면서 과연 이제 챗 GPT가 얼만큼 AI 시장이 확대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뭐 상반기 때 그게 확인이 됐고요. 따라서 이제 AI 시장이 확대 성장이 됨에 따라서 이런 엔비디아나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 시장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그래픽 카드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많이들 봐왔을 겁니다. 근데 이쪽 시장이 좋아지면서 왜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부분을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어떤 종목군들이 수혜가 있을지 좀 점검을 할 텐데요. 원래 이제 그래픽 카드가 이런 AI 시장 때문에 굉장히 커졌는데 결국은 AI 시장이라는 거는 결국 컴퓨터에서 어떤 연산 처리 속도 능력을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쪽 관련된 서버용 증설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서버에 들어가는 CPU나 메모리들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그래픽 카드용인데 사실 여기 이제 그래픽 카드나 이런 GPU 쪽 관련해서 이제 그 그래픽용 메모리가 또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은 과거에는 우리가 PC용에서 많이 사용했던 게 이제 서버용 시장을 확대되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이제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면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GPU의 어떤 판매량과 ASP였죠. 평균 판매 가격에 대한 어떤 추이인데 뭐 판매량 굉장히 뭐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30, 40% 이상 증가가 됐었고 또 향후에도 충분히 이런 성장성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가장 우리가 짚어볼 거는 결국은 평균 판매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GPU 시장에서 거의 엔비디아가 절대적으로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균 판매 가격의 상승은 결국 수익으로 직결이 되죠. 자, 그러면 이 GPU, 우리가 CPU와 GPU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네. CPU 같은 경우에는 서버나 어떤 PC에 중앙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거고요. GPU는 말 그대로 그래픽 쪽으로 우리가 화면을 보이고 있는 기능이나 이 화면 조절을 할 수 있는 처리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CPU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제 직렬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계속된 순서로 해가지고 성능을 늘리는 그런 방식이고 GPU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병렬 방식, 옆으로 여러 가지 뭐 수십 대의 GPU를 연결해서 성능을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엔비디아의 GPU를 통해서 이런 A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용 수량, 그다음에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당연히 엔비디아의 GPU의 어떤 판매 수량, 그다음에 수요가 늘음에 따라서 여기에 따르는 그래픽용 메모리도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준비된 자료를 좀 보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DRAM 시장을 떠오르면 이제 개인용, 특히 PC용 시장에 메모리를 대부분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최근에 역전이 되고 있죠. 개인용 PC 시장보다는 서버용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AI 시장이나 일부 로봇이나 이런 이제 컴퓨터에서 그래픽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용량들이 데이터 센터들이나 이런 용량들이 증가됨에 따라서 서버용 모바일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는 점. 최근 이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라는 건 항상 선반영이 되죠. 짧으면 뭐 4, 5개월, 길면 한 10개월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이 지금 이제 2분기, 3분기 바닥을 다지고 일단 회복이 되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이제 그 엔비디아의 GPU용 그래픽용 메모리의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반도체 가격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 그럼 결국은 반도체 시장들도 같이 회복이 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수혜를 받는 게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이제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일부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보다는 결국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과 생산량이 증가가 되면 이제 소재 쪽 부품주들이 이제 같이 이제 매출과 실적들이 회복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게 뒤따라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반도체 업황 종목이나 업황들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이제 회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해서 중장기적으로 저가권 매수하는 이런 전략상으로 본다면 지금도 맞다. 다만 이제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하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미국과 중국 뭐 상당히 이제 무역 분쟁 이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극단으로 치이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반도체 시장이 뭐 미국 쪽의 관계에 눈치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에 언론 뉴스를 보면 중국도 한국산 반도체 일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발표를 하듯이 뭐 중간에 껴가지고 뭐 어느 쪽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흔들 수가 없을 텐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향후 이제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이제 단점으로 부각되는 그런 측면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 단순하게 이게 뭐 한 달 두 달 측면을 보지 마시고요 좀 길게 보자면 연말까지 본다면 분명히 반도체 시장은 바닥권은 분명히 맞다 그리고 실적도 바닥 최악의 상황을 다지고 이제 회복되는 건 맞기 때문에. 저가권의 매수 전략은 맞대. 네. 최근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불과 지금 한 2주 동안에 거의 한 20% 30%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당장 뭐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뭐 잠깐 숨 고르기 내지 눌림목이 줄 타이밍이 한번 또 올 겁니다. 그런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중소용, 장비 소재 쪽으로 본다면 1차적으로는 소재 쪽이 먼저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증설이나 설비 투자가 단행되는 장비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될 가능성. 그리고 일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도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스템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일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도 같이 이런 업황 성장과 함께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같이 우리가 좀 매매 포인트를 잡아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엔비디아 컴퓨터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로 먼저 헷갈리실 CPU를 먼저 서버나 PC 중앙 컨트롤러로 어떤 감독의 역할로 보면 되겠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GPU는 CPU, 감독의 그런 지도를 받는 약간 직원의 느낌이고 예. 네, 그렇게 AI와 로봇 시장의 상승으로 GPU 판매 수량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 반도체 대형주의 상승과 함께 낙수 효과로 반도체 부품 주까지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드렸습니다. 저가권 매수는 지금도 유효하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올라온 만큼 조정 시에 매수 접근해 보자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반도체가 쉬어가면서 2차 전지, 특히 전고체 예, 부분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뭐 2차 전지도 우리가 지금 뭐 네. 상반기 때 꼭꼭 짚고 넘어야 될 네. 중요한 뭐 이슈이기도 하고요. 또 상당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도 되게 많고 네. 아직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사실 뭐 지금 3월 달 이후에 뭐 워낙 IRA 시행 이후에 2차 전지 섹터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고평가 논란들, 특히 이제 에코프로 쪽에 매도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상당 부분 많은 공매도 물량들이 쌓이다 보니까 뭐 이제 2차 전지가 끝난 거 아니냐, 혹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거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네. 흔히들 테마주라고 하죠. 이제 테마주라 같은 경우는 어떤 향후에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을 테마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실적의 뒷받침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측면들.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이제 테마주가 아닌 말 그대로 실적주, 성장주로서의 전환되는 그런 측면을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소재 기업들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 K배터리 중에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양극재 쪽 그리고 이제 일부 리튬 소재 쪽은 최근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5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서 고점 대비 한 50% 정도 조정을 받은 종목들은 최소한 기술적인 반등 혹은 어느 정도 이제 물량 소화나 손바뀜 이후에 다시금 재상승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런 과도기적인 과정이지 않나라고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2차 전지 쪽 먼저 본다면 과거에는 말 그대로 북미 시장의 어떤 투자 확대에 따르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다면 이제는 실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 말 그대로 옥석 가리가 될 텐데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면요. 최근에 가장 핵심적인 그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쪽의 하나인 양극재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증설 현황 및 계획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3년도 상반기 때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양극재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가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2022년 대비해서 2023년 그리고 네. 2024년까지 연속적으로 증산 계획과 이 설비 투자 계획들이 일정이 잡혀 있고요. 이런 일정에 따라서 생산 캐파와 공급량이 늘려갈 겁니다.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는 그런 측면들. 하지만 상반기 때의 상당히 어떤 이제 실적이나 해외의 어떤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어떤 수주 소식들이 좀 뜸했죠. 이제 하반기에 다시 또 이게 나올 예정인데 이제 이게 2025년도, 2026년도에 어떤 수주 계획 계약들 이런 게 이제 하반기 때 또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게 나오게 된다면
상반기 때 일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서 가격적인 부담이 분명 있긴 하지만 네. 이런 증설 계획들은 결국 끝나거나 꺾인 건 아니라는 점. 결국은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숨고르기 혹은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히 맞긴 하겠지만 아직도 전체적인 2차 전지 섹터의 실적이나 또 향후의 전망들이 꺾인 건 아니다. 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부 수급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종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분들은 조금 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상태로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지금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 때 이제 워낙 그 에코프로빔이나 포스트퓨처엠이 많이 가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뭐 LNF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크게 높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이제 양극재를 만드는 이제 전구체 쪽 관련해서 전구체를 또 만드는 리튬 수혜 쪽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 상승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측면들. 따라서 이런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시장의 수요와 또 향후 이런 증설 계획에 따르는 공급 물량의 확대 그리고 또 일부 국내 이제 현대차의 울산 공장 신설과 함께 일부 새만금 쪽에 이런 이제 그 리튬이나 전구체 관련된 공장들이 지금 이제 계획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또 본격적인 양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실적들이 미리 선반영되어 있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아직 꺾인 건 아니다. 다만 좀 시간이 필요하고 종목별 좀 옥석 가리기가 지금 본격화되는 과정이지만 소재 쪽, 특히 양극재나 리튬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상당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 조정 이후에 뭐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은 계속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좀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은 당장 6월보다는 6월 중순 이후, 그다음에 7월 넘어가면서 하반기 때 이런 또 신규 수주 모멘텀, 또 계약들 이런 게 들릴 때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 지켜보는 전략은 막대. 다만 이제 종목별로 분명히 차별화는 본격화되고 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일부 이제 기관들이나 연기금 쪽,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군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점을 주의해서 보신다면 하반기 때도 이쪽에서 좋은 또 수익들, 또 좋은 전략들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옥석 가리기의 본격화 과정으로 말해 주셨습니다. 고점 대비 약 절반가량 조정세 나온 리튬이나 전고체 관련 종목들 매력적으로 말해 주셨고요. 2차 전지 업종 상반기 많이 상승을 해서 가격적 부담감은 있으나 사업성 증명, 증설이나 하반기 수주 모멘텀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 조정은 필요할지라도 2차 전지 실적과 향후 전망 긍정적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또 시기로는 6월 이후로 7월 정도로 주가 상승세 나올 것으로 인사이트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실 한결선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한결선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의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주 수요일 추천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5월 25일에 매수했던 코스모화학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 종목입니다. 오늘 2차전지 훈풍 불면서 강세 마감이 됐고요.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예,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네. 뭐 2차전지 섹터도 이제 옥석가리 이게 차별화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아무래도 상반기 때 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차익 실현 물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스모화학도 대표적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서 최근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요. 조정이라고 보기보다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거에 대한 어떤 가격이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시장이 뭐 과거에 막 원래 있었던 시장이 아니고요. 이제 최근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들 특히 이제 배터리를 쓰고 있는 이런 시장들의 교체 주기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막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신규로 배터리 어떤 소재들을 추출을 해서 재사용, 재가공을 하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만들었던 그런 시장보다는 상당히 어떤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들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다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격화 증설을 해서 이 수량들 생산 능력을 늘려가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구체화되고 실적이 가시화되는 그 시점까지의 어떤 시간 경과가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화학이 최근에 어떤 기술적인 동향도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최근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요. 뭐 네. 이런 뭐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특히 연초만 하더라도 코스모화학이 뭐 대략 한 2만 5천 원, 2만 원 중후반대부터 한때 뭐 굉장히 고점까지 상승했을 때 9만 원까지 거의 뭐 3배가량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두 달만 석 달 동안 거의 뭐 200%, 30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야 되는 건 분명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만 조정도 이제 충분히 상승분에 대한 한 50% 정도 조정을 일단 줬다는 거는 충분히 이제 그 차익 실현 물량들을 소화를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들. 네. 이제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11월부터 2차 공장에 붙은 양산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최근 이제 이런 폐배터리 시장들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쪽 공장들이 가동이 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계열사죠. 코스모 신소재가 일부 양극재 쪽 소재까지 같이 겸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 코스모 그룹의 어떤 시너지와 함께 하반기 때 다시 또 재부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일단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4월 초중순에 뭐 9만 원을 일단 찍고 다시금 이제 4만 5천 원대 그리고 이제 5만 원까지 조정을 줬기 때문에 뭐 이 구간까지에서의 어떤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 다만 이 구간부터가 이제 중요하지 않나. 다만 여기서 다시금 과거처럼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좀 시간이 필요하고 기간 조정 혹은 물량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점. 다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많이 올라갔을 때 따라다 보면 결국 수익률이 적어지고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조정이 나올 때 하락을 할 때 밑에서 물량을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대 대응 접근하는 게 좋을 텐데 네. 코스모화학도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히려 좀 5만 원권 언덕권 혹은 부근에서는 물량을 우리가 조금씩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충분히 좋지 않을까. 따라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뭐 요 4만 원대 혹은 4만 2, 3천 원대가 크게 이탈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식이라는 게 그렇죠. 이제 예상된 흐름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뭐 천재지변이나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충분히 뭐 4만 원 혹은 4만 2, 3천 원대의 요 가격대를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물량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관점, 구간대 충분히 괜찮다. 다만 이제 목표가는 과거처럼 다시금 뭐 9만 원 가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50% 조정을 줬기 때문에 반등도 한 6만 원에서 6만 원 중동대까지의 어떤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 감안해서 이런 전략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분할 매수 관점은 계속 유지를 하되 좀 편안하게 물량을 잡아가는 종목으로 다시 한번 점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공장 증설이 재료 반영될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조정 시 매수 전략 5만 원 부근에서 매수 유효하다 의견 드렸고요. 4만 2천 원선 이탈가 제시해드렸고 목표가도 6만 원선 다시 언급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18일에 매수했던 삼화전기입니다. 매수일에 상한가 달성을 했고요. 수익실현 의견 주셨고 저점인 2만 2천 원 선에서 매수 가능하다 의견 드렸습니다. 지난주 금부터 반등세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좀 개별주고요. 네. 원래 이제 페라이트 쪽,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런 자석류, 휘토류들을 말 그대로 대체하는 그런 소재 때문에 부각이 됐던 종목이 원래는 네. 삼화전자고요. 그다음에 삼화전기는 계열사고 같은 페라이트 전자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이슈가 되면 단기간 급등했다가 다시금 이슈가 약간 소멸되면 차익 물량 때문에 조정을 받는 이게 지금 반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지난번 특히 이제 5월 초에 한번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단기간 급등이 나왔다가 뭐 2, 3일 급등 나왔다가 다시 좀 대밀렸죠. 그리고 나서 또 매출 후에 다시금 또 급등 나오고 또 대밀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향후에도 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유를 하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접근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 주가도 지금 뭐 3만 원대를 살짝 못 미쳤지만 2만 9천 원까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금 또 내려오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좀 챙기시고요. 다시금 또 밀려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기술적으로 21선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2만 5천 원대 또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또 단기적인 또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되 다시금 또 페라이트 이슈가 부각이 되면 불끈할 때 파는 이런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페라이트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또 나올 겁니다. 이게 뭐 단발성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주인 뭐 삼화전자나 삼화전기 이런 종목들도 이런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과 또 조정 이게 반복이 될 텐데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대응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또 다시 또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관점보다는 좀 관망 관점 그리고 다시금 2만 5천 언덕권으로 밀렸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관점 이런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화전기의 저점에서 담고 페라이트 이슈 부각될 때 매도하는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18일에 매수했던 NK맥스 바이오 관련 면역 세포 치료 관련 종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치료 효과 입증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11% 급등세 또 오늘까지 3거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NK맥스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NK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NK세포 네. 면역 치료제라고 보통 얘기를 네. 하죠. 이런 항암 치료제의 어떤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NK맥스가 부각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에 이제 그 NK맥스 NK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관련된 회사가 최근에 미국에 나스닥이 좀 상장이 됐고 관련된 기술들이 이슈 관심들이 집중이 되면서 NK맥스도 같이 부각되는 그런 측면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으로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그 미국의 그 임상 종양학회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수급주로 놓고 본다면 최근에 뭐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도 상당히 부각이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엔터주들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인데 아쉽게도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은 최근에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 네. 따라서 이런 순환매 관점에서 바이오주도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전략까지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뭐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NK맥스 말 그대로 바이오 종목의 특성들을 전형적으로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좋을 때는 많이 상승을 했다가 또 시장이 좀 안 좋고 그러면 조정을 많이 받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NK맥스의 주가도 이제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죠.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인 좀 하락 대신 이제 하락 속도가 빨랐고 반등도 중간 한 번씩 주면서 이런 이제 우하향의 모습 좀 보여줬다가 최근 이제 4, 5월 달부터 더 이상 주가가 좀 밀리지 않고 완만하게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 얼추 기술적으로는 요 1,000원대 중반대에서 이제 13,000원대는 다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와 줘야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 바이오 종목군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네. 해외의 어떤 기술 수출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임상 결과들의 어떤 발표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정들이 6월달에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들을 기대를 해본다면 NK맥스 뭐 지금도 충분히 우리가 뭐 다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종목이지 않나. 그래서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가격이 얼추 13,000원 부근 때이고 지금 뭐 좀 올랐다 하더라도 뭐 14,000원 잠깐 살짝 찍고 지금 오늘 종가가 13,700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따라서 바이오 종목들이 당장 크게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런 이제 면역 항암제들 개발하고 있는 신약들의 바이오 섹터들이 움직일 때 뭐 이 종목도 충분히 단기간 한 15,000원까지도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가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여전히 뭐 매수 관점 그리고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그 단순하게 어떤 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바이오 섹터들의 좀 투자 심리나 수급이 좀 살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바이오 섹터들이 크게 부각되지 못했지만 최근에 전반적인 증시 어떤 투자 심리나 수급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바이오 섹터가 분명히 한번 좀 이슈가 될 텐데 그걸 그 이슈가 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좀 밑에서 잡아놓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본다면 여전히 좀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 따라서 뭐 지금도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요.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도 말 그대로 6월 중순 이후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NK맥스 6월에 남아있는 자료가 더 있다고 합니다. 6월 중순까지 지금도 매수 유효하고 보유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이오주입니다. 4월 6일에 매수했던 바이오니아 탈모 제품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 뉴스가 있었습니다. 7월부터 두 배로 생산 계획을 늘린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9%, 10%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 끝이 됐습니다. 네. 시장에 지금 바이오니아가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도 있고 네. 또 일부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지만 공매도 물량들이 거의 한 8%까지 증가돼서 이런 부담들도 있고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원래 이제 그 탈모 치료제를 개발을 했다가 이게 이제 화장품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이제 탈모 치료용 화장품이 미국과 북미 시장에서 판매가 이제 본격화된 그런 부분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주 5월 초죠. 5월 초에 코스메나 본격 판매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또 시장에서 좀 많은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판매량이 계획했던 것보다 안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 급락을 하는 그럼 결국은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지난 4월 달 상승정 가격대로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코스메라나 과연 본격적으로 판매 실적들 또 특히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얼마큼 반응이 나올지 여부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직 이제 그 식약처의 판매 승인을 얻지는 못했는데 하반기 때의 판매 승인과 관련된 또 결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이제 탈모 관련된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국내 이제 그 탈모 치료용 화장품이 출시가 돼서 또 한번 흥행이 되길 개인적으로 바라고는 있지만 요 결과가 판매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오늘 뉴스가 나왔듯이 네. 회사에서도 이 생산 캐파를 좀 늘리고 있다는 점.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뭐 판매가 좀
어렵고 당장 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전망이 어둡다라면은 생산 캐파를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쵸. 수급적으로는 공매도 물량들이 얼마큼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기술적으로 코스메르나 관련된 이슈가 잘 돼서 바이오니의 주가가 한 6만 원대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공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환매소, 쇼크 물량들에 의해서 주가가 또 추가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주가가 출렁거리고 밀렸다고 하지만은 이 4만 5천 원대 굉장히 견조한 가격 지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5천 원대가 뭐 이탈되지 않는다라면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판매에 대한 결과물들이 뭐 5월 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 6월 중순 혹은 6월 말 뭐 늦으면 7월 달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실적 결과가 나와줘야 바이오니아의 어떤 주가 상승 흐름 우상향으로 강하게 갈 수 있느냐 아니면 횡보 구간 혹은 조정 구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느냐 이 향방이 좀 갈릴 수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탈모 관련된 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이오니아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계속 지켜보자.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원, 6만 원 중반대에서의 어떤 그 공매도 물량과의 공방전 이런 거를 본다면 보유를 하되 가격 예전처럼 뭐 이게 뭐 7만 원, 10만 원까지 당장 기대기보다는 6만 원대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는 게 일단 급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만 5천 원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 의견 드리면서 탈모 화장품 판매에 대한 결과는 7월경 나올 것으로 이후 주가 흐름 더 체크해보자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16일에 매수했던 제이오입니다. 2차전지 전구체 관련 종목이고요. 최근 3주가량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강세 마무리됐습니다. 제이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이오 같은 경우에도 소위 얘기해서 그 CNT라고 하죠. 탄소나노튜브 쪽에 이제 그 전구체 배터리 삼성 SDI 쪽하고 개발을 진행 하고 있는데 뭐 테스트 통과가 됐고요. 이게 이제 양산이 향후에 본격화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까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기대감으로 주가를 가는 거랑 가시적인 성과,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가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움직였던 거는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움직였던 측면이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게 이제 가시적인 성과,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건데,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주가가 올랐을 때에는 요 지금 2만 원대에서 뭐 4만 원대까지 한 달 동안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일단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을 줬을 때는 대략 한 2만 5천 원 선 따라서 최근에 완만한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7월 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를 해보자면 일단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 그리고 다시금 3만 5천 원 이상권으로 올라설 수 있는지 여부 이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만 5천 원 선 올라오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보유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AS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2월에 매수했던 강원에너지고요. 최고가 수익률 346% 달성한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AS 주셨습니다. 다시 관심 갖고 보자 말씀 주셨는데요. 리튬 관련 종목인데 지난 수 이후에는 소폭의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맞습니다. 이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리튬 소재주 관련된 종목이고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한 50% 정도 조정이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튬 가격들이 하락을 조금 진정하고 다시 반등세를 전환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강원에너지도 충분히 다시금 조정 눌림목 이후에 반등 가능성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기술적인 흐름을 잠깐 보면요.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3월 달부터 특히 이제 만 원대부터 4만 원까지 거의 뭐 4배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급등을 보였었죠. 당연히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을 줬는데 말 그대로 이게 2만 원 선까지 그리고 만 7천 원 선까지 조정을 줬기 때문에 어떤 가격 조정을 좀 마무리 국면에 일단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강원에너지가 이제 그 강원에너지의 자회사 강원이솔루션이죠. 이제
수산화 리튬을 본격 양산을 시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큼 가시적으로 반영이 될 거냐, 요거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요 충분히 그 가격적인 눌림봉을 완성하는 요 2만 원, 2만 3천 원대 구간은 충분히 매수 구간,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전략은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2차전지 이 종목뿐만 아니고요. 이제 좀 약간 소재주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 후에 강하게 다시 한번 치고 갈지 아니면 시간을 좀 더 두고 횡보하면서 완만하게 움직일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상반기 실적들이 가시화되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어야 본격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지만 당장 여기서 V자형 반등보다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이제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2만 원대 초중반대의 물량 소화가 된 이후 충분히 3만 원대 이상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구간 충분히 맞고요. 강원 에너지뿐만 아니고 여타 리튬 소재주들이 같이 움직이겠지만 지금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양봉을 준 이후에 또 2-3일 정도의 조정을 줬기 때문에 요 21선이 크게 뭐 이탈되는 게 아니라면 저가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장 6월 중순 그다음에 7월 달에 어떤 반기 실적들에 얼마큼 실적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신규 수주 여부 이런 걸 본다면 3만 원 이상권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 관점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에너지 가격 조정 마무리 국면이라고 합니다. 자회사 강원솔루션 수산화 리튬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가 상승 재료까지 체크하시고요. 2만 원, 2만 3천 원 선 매수 유효하고 V자 반등보다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목표가 3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11일에 매수했던 성우 하이텍 자동차 부품 경량화 관련 종목입니다. 11,000 원 선까지 올라갈 여력 있다고 지난주 AS 때 의견 드렸거든요.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네, 뭐 최근 이제 전차 군단이라고 하죠. 네. 자동차하고 반도체 쪽이 굉장히 살아나면서 먼저 이제 자동차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시장 쪽에 이제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부각되는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나면 그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일 텐데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차량의 어떤 부품을 만드는 회사, 물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자동차, 전기차 생산량이 증가가 되면 자동차 부품들도 같이 수혜되는 그런 측면인데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울산 공장에 20년 만에 새롭게 공장 증설을 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일단 지난번에 한번 1차 상승 이후에 좀 숨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1,000원대를 일단은 찍고 나서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좀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지만 여전히 실적 기반을 한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급한 물량이나 그런 게 아니라면 계속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길게 보자면 저는 이게 하반기까지 이 자동차 부품주들 특히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3분기까지는 계속 좀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있게 좀 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길게 보자면 저는 한 12,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보다는 이런 증설 효과가 특히 2분기, 3분기 때 더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적 모멘텀들에 부각되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 다만, 성우 하이텍, 뭐 2차 전지나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런 시장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걸 선호하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샀다 팔았다는 게 아니고 이게 뭐 3분기, 4분기까지 계속적인 추가적인 흐름을 그런 보는 그런 매매 스타일이나 그런 전략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전고점 다시금 재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 혹은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여유 있게 좀 보유하는 그런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까지 비교적 긴 관점 제시해드렸고요. 12,000원 상방 제시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1월에 매수했던 뉴플렉스입니다. 오랜만에 AS 주셨는데요. 메타버스 XR 관련 종목이고 최근 3거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6% 넘게 올랐거든요. 어떤 전략일까요? 네, 상당히 좀 안타까웠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원래 이제 뉴플렉스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XR이나 AR기기 출시 모멘텀을 봤었는데 이게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원래 출시 계획에서 하반기로 이제 연기가 됨에 따라서 뉴플렉스 주가도 상당히 좀 어려웠던 답답했던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벗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은 좋은데 새롭게 이런 AR 기기들이나 XR 기기들의 어떤 출시와 함께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하반기 때 이제 애플에서 출시 관련된 일정들이 본격화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뉴플렉스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구간이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기술주 놓고 본다면 충분히 요 7,800원 혹은 8,000원 선의 돌파 가능성들은 여전히 좀 가지고 있다. 다만 이제 단기간 이미 뭐 6,000원 초반에서 7,000원 중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전고점대 부근에서 어떤 매물벽대에서의 조금 공방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뉴플렉스를 지금 이제 보유를 하거나 또 매수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은 뭐 요 8,000원 선 돌파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고 좀 보자. 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셨다면 8,000원 선 돌파 가능성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코너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들고 나온 종목은 네. 이제 미용 관련된 장비 회사입니다. 특히 네. 여성분들 관심이 많고요. 그쵸. 뭐 리프팅이나 최근 이제 피부 쪽 관련 관리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네.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네. 사실 국내 이제 피부 미용 관련된 장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K뷰티가 인기가 끌었었고 또 관련된 국내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장비들도 수출 실적들이 상당히 증가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강도 초음파 장비 그리고 이제 레이저 피부용 장비들이 최근에 또 히트 흥행을 치면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일부 그 장비들이 수요가 급증에 따라서 이제 장비 공급이 좀 원활치 않는 풀과정을 좀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관련된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시면은 대표적인 종목으로 주요 제품으로는 특히 네. 레이저 관련된 피부 미용 관련된 장비 이런 제품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요 장비들의 그 수요가 좀 급증이 되고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급을 좀 못할 정도로 많이 좀 딸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또 새롭게 우리가 부각 되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들은 또 북미 시장과 미국 시장 쪽에 장비 공급도 굉장히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떤 실적 성장 모멘텀과 함께 최근 본격적인 이제 여름철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피부 미용 관련된 장비,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 주가 흐름은 지금 거의 한 두 달간 좀 저점권에서 횡보, 조정을 좀 받았다는 그런 측면들,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가격적인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과 이제 5월 초 같은 경우에는 한때 이제 8,000원 선까지 잠깐 대밀리기도 했지만, 네. 엄밀히 얘기하자면 상반기 때에 6,000원부터 9,000원까지 올라왔다는 측면들, 하반기 때에 중국이나 미국 쪽 수출 계약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증가가 되는 그런 측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본다면 충분히 요 9,000원, 500원 선 그리고 만원 선 돌파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좀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한 뭐 9,000원 후반, 만원 선까지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지지 라인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대략 한 8,500원, 8,400원 선.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다지고 이제 슬슬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점, 그리고 피부 미용 관련된 장비들이 최근에 급격히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 메리트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늘 이 종목 관련해서 좀 오늘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헬스케어 장비 관련주 고강도 레이저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수요 급증으로 공급이 바쁜 부분과 미중 진출 본격화 기대감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0분 후입니다. 9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돼 있죠. 주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6월달 시장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최근 뭐 순환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6월 달에 우리가 주목할 주도 섹터들 그리고 핵심적인 종목들 요 종목들을 같이 점검을 좀 해 드릴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관련된 종목들 좀 소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장 섹터 주도 섹터와 전망 핵심 종목까지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한결선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